예, 신 패밀리와 함께하는 예, 찬양 콘서트. 저는 이 가족 볼 때마다 아, 기적이다. 아빠, 엄마, 거기에 아들 셋, 아들 셋을 키운 소피아 자매님이 기적이다. 이따가 나는 천사다라는 노래를 예, 부를 건데요. 그 노래를 누가 만들어줬냐? 남편. 남편이 예. 그래서 이따가 나는 천사다라는 노래를 예, 소피아 자매님이 부르시고 이제 신랑이 기타 반주를 해주실 건데요. 지금부터 우리 수지 성당 설립 30주년을 기념해서 예, 신 패밀리와 함께하는 예, 찬양 콘서트 먼저 각자 소개부터 한번 하고 할까요? 참 예수님. 네, 저는 늘 금요일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여기 미사를 함께 찬양 봉헌하고 있는 신 패밀리의 가장 천덕꾸러기이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신상옥 안드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예수님. 네. 저는 신패밀리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듯이 더 엄마의 역할을 뭐 자꾸 미약하지만 하느님께서 이런 가정을 꾸려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가운데 저를 통해서 또 착한 엄마, 또 엄한 엄마,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엄마인 임명금 소피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저는 신패밀리에서 첫째 아들, 성악가 테너로 활동 중인 신인환 사도 요한입니다.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저는 신패밀리에서 둘째를 맡고 있는 바리톤 신지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저는 신패밀리에서 셋째인 신정환 요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저는 신패밀리의 지도 신부님. 예. 저는 이 가족과 정말 벌써 한 30년째 인연을 갖고 있죠. 신학생 때부터니까. 그리고 이 자녀들이 커가는 과정도 예, 옆에서 보고 있었고, 이렇게 음악가로 성장하는 모습도 보고, 그래서 가족이 같이 완전체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다 생각해서 30주년 기념 2탄으로 마련했습니다.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이 무지개 약속인데, 신상옥 형제님이 우리 성당에 금요일마다 반주하러 이렇게 오셔서 찬양 미사를 한 지가 벌써 1년 7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9월부터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저와 같이 미사하면서 영감을 얻어서 작곡을 해야겠다 해서 그 무지개의 약속이라는 예, 곡을 그리고 제가 가사를 써서 무지개의 약속이 나왔는데 그래서 첫 곡으로 무지개의 약속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혼돈의 시간에 주님은 오신다.
약속했었던 무지개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가리라 선물을 안고 너에게 가리니 무지개 뜨는 사랑에 약속했었던 무지개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가리라 선물을 안고 너에게 가리니 무지개 뜨는 사랑에
번째 곡은 메르디의 축배 노래 에말로 청해서 듣고 직접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도 뻔한
살고 있을까 계절
So to design the route, as we light, as we light, so we're close.
성호 같은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서 잡혀주시고 돌아가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부활하기 직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노래, 저의 대표곡 힘쓰신 가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슬퍼 흔들고 있는 어머니라는 노래.
음성 들릴 듯한데 보고 싶어요 마냥 울고 싶어요 제게 묻지도 않으시고 저를 낳으시고 사랑해 주시던 Thank you.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널 처음 본 순간 난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준 건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아팠던 날들은 이제 뒤로하고 말할 거예요. 그대여 널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깨해준 너 원하는
한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할 수 없는 미래지만 네 꿈속에 긴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왠간 고생은 다 하셨잖아요. 근데 아멘하고 뭐가 그러면 기뻐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닌가.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가주시고 있다라는 거, 그 믿음으로 나한테 아멘하라고 이걸 받아들여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성모님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오늘같이 다 이런 날이 오는 그런 기쁨을 주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 안에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하기를, 앞으로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 감사드리고 하느님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노래예요. 그래서 처음엔 슬프지만 슬픈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장엄한 듯 하지만 천사가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날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같이 날아다닐 때는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날아다니려면 좀 추워요. 박수. 우리도 천사되어 복음을 전하리라.
임명교 선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천사다를 주제곡으로 앞으로 삼으신 수태고지 우리 마이크와 천천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파이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규 방글라시오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미애 스님, 우리 함께 수지성당 설립 30주년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지난 봄에 3월 미니콘서트 때 여러분께 봄 가곡 메들리를 만들어서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스테고지 밴드가. 예, 그러면 봄 가곡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분들 많이 계시죠? 친구분들 다 아실 노래예요. 아시는 분 같이 하세요. 신패밀리와 함께 스테고지가 합쳐서 벚꽃 엔딩을 부르겠습니다. 요즘 벚꽃이 제철이죠? 저도 오늘 벚꽃길 거리를 오는데 와 여기가 내가 사는 고향이란 말이야? 아, 고향은 아니지만 내가 사는 분당 관할구역이란 말이야? 하면서 다시 한번 수지성당 이쁘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걸어왔습니다. 벚꽃 엔딩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큰아들이 같이 기타도 예, 멋지게 예.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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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며 퍼지기던 이 가사도 간단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영화 음악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뮤지컬의 한 장면 같기도 해요. 예, 노아의 방주도 막 떠다니고 무지개가 떠 있고 예, 그런 것을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지개로 무지개로
모든 게 새롭구나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주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약속했었던 무지개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가리라 선물을 안고 너에게 가리니 무지개 뜨는 사랑에 아베 마리아, 그라시아 플레나, 도미누스 데쿰, 베네딕타 투인 물리 에리보스, 엣 베네딕투스 프룩투스 벤트리스 투이 예수스, 상타 마리아, 마텔테이, 오라 프로노비스 베카토리부스, 눈깨딘 호라, 몰티스 노스트레, 아멘.